아버지 없이 왜 그딴 식으로 하냐고. 사람 통치를 잘못 건드렸네.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석 달째지만 그들을 향한 폭언과 욕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렇게 하루하루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우리 상담사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해소할 방법을 찾았는데요. 얼마 전 경기 콜센터를 방문해 상담사분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 콜센터 근무자들을 위해 새로운 통화 연결음을 녹음하기로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상담사들을 위해 기꺼이 참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 무슨 선거 나가는 거. 아유, 반갑습니다. 어디 계셨어요? 저희가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여러분. 예, 예. 정말 피곤할 때 꼭 이거 먹으면 네. 힘내겠습니다. 예. 네, 낮게. 다들 미니시. 경기도는 처음인 것 같아요. 상담사들의 의견이 1위로 뽑히셔서 없었나요? 중간에 페이크가 없었나요? 그 뭐 톤이랑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밝고 부드럽게. 밝고 부드럽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럼 시작할까요? 네. 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왜 또 저럴까? 예, 지여사님 아들 박송입니다. 제가 왜 또 저러는지는? 아니 읽어보는 거라 사실은 그렇게 부담 안 느끼고 왔거든요. 네, 한번 보고 왔는데 첫 인사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좀 제가 잘 해낼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전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상담 드리겠습니다.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게 자신에게 굉장히 그게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뭐 그러니까 전화를 주셨겠죠, 화나는 마음에. 근데 이제 받는 분들도 처음 듣는 상담이고 그러니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은 더 예, 친절하게 전화 주시는 게 예, 어떨까. 이게 힘든 일이거든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친절히 전화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존중과 배려는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작은 변화가 감정 노동자분들에겐 큰 힘이 됩니다. 네, 박성 씨가 직접 콜센터까지 방문해 주셨는데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기분 좋았고요. 저 일하는 게 너무 원동력이 됐습니다. 저희도 즐거운 마음으로 고객님들께 배려 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콜센터 상담원이 친절하길 바라세요. 그럼 우리가 먼저 그들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모두 웃으며 서로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는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도 함께해 주실 거죠? 119 파이팅! 늘 수고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